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이면 갑니다. SF 소설 같죠? 그런데 2013년에 일론 머스크는 소설을 현실로 바꿔버린 하이퍼루프라는 교통수단을 발표했습니다. 비행기보다 2배 빠르고 에너지 소비와 건설 비용도 10배는 싸다고 했었죠. It's like a tube with an air hockey table. It's really, I swear it's not that hard. 이 이후에는 하이퍼루프 백서를 발표하면서 다양한 기업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도록 권장합니다. 머스크가 직접 뛰어들지는 않았고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만 했던 거죠. 이 분야의 선도 기업은 버진그룹의 하이퍼루프 1이었습니다. 버진은 2020년에 사람을 태우고 시속 172km까지 가속하는데 성공하면서 이 기술의 잠재성을 보여줬죠. 하지만 지난 23년에 파산을 선언하고 자산들을 전부 매각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오늘은 이 전력면 속도로 도시들을 연결하려던 야심찬 계획에 얼마나 많은 구멍들이 있었는지, 이 혁신 기술은 허상이었던 건지 그 진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요시장 하이퍼루프의 흥망성쇠입니다. 먼저 하이퍼루프의 개념부터 살펴볼까요? 하이퍼루프는 사람이 캡슐에 탑승해서 저압의 튜브로 이동시키는 시스템입니다. SF를 좋아하시면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개념 자체는 19세기 소설에서 이미 등장했었으니까요. 그러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큰 주목은 못 받았었죠. 하지만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철도 운송의 한계를 느낍니다. 선로의 마찰과 공기저항 때문이었죠. 이 때문에 20세기 후반에 자기부상 열차가 개발되기도 했었지만은 하이퍼루프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밀폐된 저압의 튜브 속에서 움직이면 공기저항과 마찰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적은 에너지로도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국에서 진행되던 연구를 일론 머스크가 대중적으로 공표하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했던 겁니다. 그렇게 대중화의 한 길이 열렸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머스크의 아이디어부터 자체가 문제였어요. 머스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의 하이퍼루프는 60억 달러면 만든다고 했습니다. 같은 거리를 고속철도로 만들면 600억 달러가 넘게 드니까 10배나 효율이 좋은 셈이었죠. 여러분이 투자자면 관심이 안 가겠어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과장된 숫자였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보니까 현실성이 없었거든요. 일단 머스크는 주간 고속도로 위에 고가를 건설하고 진공 튜브를 놓으면 땅 매입도 굴착도 필요 없으니까 비용 절감이 된다고 했었는데 이게 실제로는 불가능했었죠. 시속 1200km가 넘는 하이퍼루프는 경사나 커브가 존재하면 승객에게 큰 중력 가속도를 가하게 되어서 출발지와 도착지는 무조건 직선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높은 고가를 만들고 산이 있으면 터널을 뚫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너무 올라가서 대부분의 하이퍼루프들이 지하간 이동을 전제로 설계되어야 했죠. 그렇다고 지하라고 하면 싸냐? 그것도 아니에요. 굴착 난이도가 급증하는 암석지대로 돼 있으면 건설 비용과 기간이 끝없이 늘어나죠. 심지어 하이퍼루프는 굴만 뚫는 게 아니라 진공이나 아진공 상태에 가까운 튜브를 쓰니까 더욱이 비싸지는 거예요. 또한 30분이라는 이동 시간도 과장된 수치였습니다. 도심 내에 위치한 고속철도역과 달리 하이퍼루프는 도시 외곽에 정차 터미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총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고속철도보다 빠르다고 하긴 애매했죠. 정차 터미널로 이동하는 시간, 높은 지상이나 깊은 지하의 탑승장으로 이동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고속철도나 하이퍼루프나 그게 그거였던 거예요. 승차감도 문제였습니다. 시속이 1200km가 넘으니까 급가속이나 감속은 절대 안 되고 코너도 거의 없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탑승객이 원심불리기에 탄 느낌이 들 테니까요. 물론 일반인도 잠깐은 중력 가속도를 견딜 수 있습니다. 마치 에버랜드의 T익스프레스에서 최고 4.5G의 중력 가속도가 가해지듯 말이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1, 2분짜리 놀이기구 이야기예요. T익스프레스를 2분이 아닌 30분을 탔다고 상상해보죠. 아무리 하이퍼루프가 빨라도 승객들은 모두 뻗어버릴 겁니다. 그렇다고 가감속을 60초로 완만하게 해도 시속이 이미 1200km라서 중력가속도는 0.5G가 되는데 이 정도면 자동차 급제동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감속을 완만하게 하면 배차 간격이 벌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이퍼루프는 보통 캡슐당 승객이 30명 이하라서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시간당 실제 운송되는 승객수는 얼마 안 되죠. 현재 고속철도가 한 번 운행에 1,000명 이상씩 태우니까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안전 또한 더 큰 문제입니다. 튜브는 감압상태 유지가 필수라서 캡슐 안에는 충분한 산소가 필요하죠. 만약 운송 중에 문제가 생기면 폐쇄된 캡슐 안에서 제한된 산소로 승객들이 숨을 쉬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버진그룹이 22년 이후 승객 운송을 포기하고 화물 운송을 주력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오히려 하이퍼루프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딱히 빠른 화물 운송의 필요성을 못 느꼈거든요. 전 세계의 화물들을 운송하는 컨테이너선도 시속이 고작 32km 정도입니다. 트레일러나 트럭들도 평균 속도는 60km 정도고요. 철도나 항공 운송은 이보다 훨씬 빠르긴 한데 여기서 하이퍼루프의 또 다른 단점이 나옵니다. 바로 항공 운송이라는 저렴하고 경제적인 대체자가 있다는 거죠. 하이퍼루프는 양방향 운송 수단입니다.
터미널 A에서 탑승해서 터미널 B로 운송되는 방식이죠. 여기서 터미널만 공항으로 바꾸면 사실상 항공 운송과 똑같은 모델이 되어버려요. 다른 점이 있다면 하이퍼루프는 이동거리만큼의 튜브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거죠. 건설비를 어떻게든 해결한다 해도 튜브와 터미널 유지 보수 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럴 거면 경제적인 항공 운송을 하지 뭐하러 하이퍼루프를 짓냐는 겁니다. 이런 점들이 바로 하이퍼루프의 개발이 잘 이루어지다가도 버진 같은 대기업도 손을 놔버린 이유죠. 자, 그럼 일론 머스크는 왜 이런 골칫덩어리 프로젝트를 대중들에게 공개했던 걸까요? 여기는 충격적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전기를 쓴 작가 애슐리 반스에게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이퍼루프가 화제가 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머스크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테슬라와 같은 개인교통수단을 더 긍정적으로 여기는 발언도 이미 여러 번 해왔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고속철도 건설은 꼭 막아야 할 일이었던 거죠. 그게 테슬라의 판매에도 도움이 되고요. 미국의 하이퍼루프 개발은 이렇게 끝났지만 유럽의 산악 연구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단점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하이퍼루프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안착시킬 수 있을 건지는 지켜봐야 할 겁니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언젠가는 정말로 하이퍼루프가 상용화될지도 모르니까요.